2부 최강의 변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대진 변호사, 이승원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3119님, DMC에서 삼성 가는 075A버스 기사님이 뉴스 정면 승부 듣고 계십니다. 저는 승객입니다. 다 같이 듣고 있어요. 075A버스 기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뉴스 정면 승부 애청하시기 바라고요. 조대진 변호사. 네. 그 밖에서, 스튜디오 밖에서 대기할 때 유성 씨 인터뷰 들었죠? 네네. 같은 법률가로서 네. 검찰이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실을 알고서도 무기를 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지금 뭐 정권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주의 정부에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벌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재발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그분들이 지금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저희는 더 그게 더 비참한 것 같고요. 피해자는 있는데 그 가해를 가했던 사람들이 극히 일부만 책임을 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 점점 좋아지겠죠. 네. 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늘 오전 김진태 의원, 이종명 의원,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 징계를 내렸고요. 김진태,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사람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징계를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죠?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종명 의원은 지금 비례대표잖아요. 그렇죠. 징계를 당한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 제명 처리가 만약에 된다면, 그러니까 비례대표 같은 경우 스스로 탈당을 하게 되면 의원직을 잃고 예. 그 다음 순위가 이제 순번 이어받는데요. 예. 이렇게 소위 말하는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예. 된다면 의원직은 유지하고 이제 무소속으로 계속 남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럼 그게 그 징계의 효로성이 있습니까? 일단 뭐 당이라는 보호막을 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치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의원직을 박탈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강력한 징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세 명 중에 두 명이 다 비례예요. 김순례 의원도 예. 비례고 이종명 의원도 비례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지금 이렇게 해서 확정되는 게 아니고 의원총회를 열어서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면서요. 의원총회를 열어서 3분의 2 이상이 이제 찬성을 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한국당이 113명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최소한 7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만 이제 제명 처리가 되는 건데 매우 어렵죠. 사실은 같은 당 맨날 얼굴 붉고 사는 사람들인데 네. 이게 과반도 아니고 3분의 2라는 게 통과되기가 무척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힘들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근데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유지하니까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김진태 의원하고 김순례 의원 는 전당대회 이후에 하겠다. 네. 그 만일 김진태 의원이나 김순례 의원이 당대표나 최고위원으로 선택이 되면 그때는 어떡합니까?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 측면에서도 이 그 징계 유보라는 결정을 했지만 전당대회 이후에는 이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라는 계산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뭐 중징계라든지 징계 논의를 또 다시 하게 되면 자유한국당한테 어떻게 보면 악재로 남아있는 그 5.18 이슈를 또 끌어내는 스스로 끌어내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는 징계 여부에 관련 없이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이런 효과를 또 노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는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자 약간 이런 것 같은데 그 뭐 시간 끌기라는 얘기 뭐 잠깐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시간 벌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혹시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김진태 의원이나 김순례 의원이 당선된다면 더 처리가 곤란해지는 것도 사실이죠. 네. 근데 처음에 이 세 명의 망언이 불거지고 그 뒤에 과연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제대로 된 어떤 그 뒤에 태도가 나왔느냐. 일단 김병준 위원장도 그렇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렇고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많았어요. 그 며칠 있다가 아우 큰일 났구나 해서 이제 정식 사과하고 이랬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그렇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안의 중대성이 불거진 뒤에도 되게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뭐 처리에 관련해서 어떻게 할지 그 결정을 좀 머뭇거리는 듯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또 이런 좀 당 안팎의 또 비판을 또 받기도 했었고요. 또 이런 결정이 또 내려지니까 이제 결국에는 태극기 부대의 것도 또 눈치를 본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도 있는 걸로 봐서 이 폭풍이 좀 금방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김진태 의원이나 김순례 의원이 글쎄요. 여론과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일단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 부대 의원에 힘이 난다. 오히려 인지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했고 김진태 의원은 동영상 메시지에 그렇게 문제될 만한 내용 없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과를 세 명 다 사과를 한 적이 없죠. 사실상 뭐 형식적으로 사과를 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면은 사과하는 내용들이 전혀 아니에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요.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는 특히 뭐 김진태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막말로 또 유명한 분 아니겠습니까? 예. 예전에 그 세월호 참사 당시 SNS에 뭐 시체 장사다, 뭐 거지근성이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당시 이제 대한 약사 이분이 약사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대한 약사회로부터 그 직무정지 3개월도 받고 뭐 이런 건데 그 이후에 그 나오는 발언들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당 차원에서 지금 그 뭐 징계를 유보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비판이 더 따를 수밖에 없고 당장 눈앞에 이제 태극기만 보이는 것이죠. 이 세력들이 나를 엄청나게 지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싶은 거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여론이 더 세다는 걸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김진태 의원하고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분 좋아하는 듯한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를 지지하는 그러니까 대중들은 우리를 비난을 해도 이 정도로 지지하는 세력들이 확고하게 우리한테는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뭐 자신의 세력을 조금 더 과시하는 그런 기회로도 삼았다고 좀 느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근데 지금 글쎄요. 이렇게 두 사람이 계속해서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인다면 자유한국당 지도부 입장으로는 굉장히 할 텐데 당장 오늘 아침에 보도된 리얼미터 자료를 보면 여론조사 네. 자유한국당이 한 3.2%가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죠. 예, 네. 굉장히 많이 떨어진 계속 상승세였는데 그리고 이 5.18 왜곡 처벌법 제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국민 여론 어디에 있다는 걸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 역사를 노골적으로 왜곡을 하고 또 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이거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들어갈 수 없고요. 실제 그래서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하고 일부 야당 의원들이 지금 발의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안을 발의하는데 그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이라는 걸 지금 발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피해자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5.18 망언에 나오는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인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나치 범죄를 옹호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고 또 홀로코스트 범죄를 부인하는 경우나 찬양하거나 또 경시한 경우에도 모두 처벌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을 준용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법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도 예. 함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에 북한군 개입설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 자유한국당에서 넣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네. 들어간 건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걸 삭제하는 개정작업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계속 김한원 씨 같은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규명 범위에 관련해서 이제 작년에 통과될 때 그 자유한국당이 이 조항을 근거로 해가지고 반대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받았던 거죠. 받아서 이제 삽입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일단 이런 망언들의 기초가 되는 단초가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아예 그 진상규명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법을 발의하겠다고 박홍근 의원이 지금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예. 다른 이야기 보죠.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죄송합니다.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가 자신의 신경을 담은 글을 SNS에 올렸다. 어떤 내용입니까? 아주 작정하고 올리신 것 같은데요. 14일 자정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원 씨가 김지은 씨와 안희정 씨를 용서할 수 없다라는 글을 올렸고 김지은 씨는 안희정 씨와 불륜을 저지르고도 그를 성폭행범으로 고소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인 김지은 씨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요. 더불어서 이 글을 쓰면서 내가 안희정의 아내여서 그를 두둔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눈길을 좀 끌고 있습니다. 김지은 씨는 성폭행 피해자가 아니다. 그렇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김지은 씨는 사실은 상간녀다. 이런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주장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본인이 생각할 때 증거 자료라고 생각했는지 사진도 첨부했다고요? 어떤 사진이죠? 네. 기본적으로 그 방 안에 구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면 조금 더 이렇게 길게 들어와서 오른쪽에 침대가 있는 그런 구조인데 어쨌든
요점 말씀드리면 방 밖에 있을 경우에는 지금 이 침실 쪽을 바라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김지은 씨의 어떤 주장, 당시 상황을 묘사하는 그 주장과 어긋난다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김지은 씨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여성과의 혹은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그 침실 앞에서 이제 뭐 쪼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잠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부인 민 씨 같은 경우는 김지은 씨가 그 방에 들어와서 침실 쪽을 이제 향해서 부부를 보고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설명을 서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민주원 씨는 이번 사건으로 또 가장 큰 피해자는 자신과 자녀들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민주원 씨 주장이 맞다면은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어쨌든 가정에 이제 문제가 생겼고 남편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가족들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또 피해자일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요. 사실상 이런 사건에 관련해 보면 뭐 예를 들면 이런 성범죄에 관련된 그 가해자든 피해자든 가족들이 더 크게 상처를 받고 동요하는 경우들이 더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민주원 씨가 SNS에 쓴 글 보면 이 사법부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당한 주장을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건지 나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 엽기적 행태를 성폭력의 피해자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또 그 문제가 된 성인지 감수성 이야기를 또 꺼냈습니다. 민주원 씨 같은 경우는 1심 재판 때 지금 이제 얘기하는 이 부분을 1심 재판 때도 이제 그 출석을 해서 직접적으로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받아들여졌는데 사실 2심에 오면서 그 주장이 배척당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그 선고 그 판결문을 전체를 다 읽은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사람의 기억이 이제 좀 편집되는 경우도 있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말을 100% 맞다고 할 수 없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맥락을 보고 진술의 일관성을 보고 이제 어떤 진정성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1심과 2심에서 완전히 엇갈리다 보니까 민 씨는 또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민주원 씨의 주장에 대해서 당연히 발끈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변호인 김 씨의 변호인단은 그 2심 판결이 단순히 성인지 감수성 때문에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때문에 이런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성인지 감수성이 형사재판의 대원칙으로 되어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증거 재판주의와 배척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제 성폭력 사건에서 심리 기준화 되어야 되는 하나의 원칙이다라는 주장을 설명을 곁들여서 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성인지 감수성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비단 이 사건뿐만이 아니고 최근 또 판결이 난 것도 1심과 2심이 정반대로 판결이 났는데 1심에서 무죄가 2심에서 유죄가 됐는데 그것도 성인지 감수성이었거든요. 네. 그 뭐냐면은 그 가해자라고 지목된 남성은 성폭행 후에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과 계단을 손을 잡고 웃으면서 내려왔다. 근데 그게 CCTV 찍혔다. 그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냐. 또 하나는 두 번째 성폭력을 행사하고 나서 통화를 했는데 막 웃으면서 통화했다. 근데 그게 하나도 남자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면 무죄 추정의 원칙은 사라진 거 아니냐. 또 이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 피고인의 방어권도 행사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논란이 앞으로 계속될 것 같아요. 성인지 감수성을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성범죄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는 그 주의이기 때문에 그거는 특별한 그 성범죄의 특성상 필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변론을 해보다 보면 가해자들이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항변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성인지 감수성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형사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하지 않도록 판례 등을 통해서 조금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금 더 체계적인 해석 기준이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현직 간부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어떤 일입니까? 그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 그러니까 국장급입니다. 원래 판사 출신이고 2014년부터 근무를 해오다가 지난해 말에 직무 배제가 된 바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그 검찰에 이제 고발했다라는 것이죠. 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이제 포함해서 한 10여 명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는데, 한마디로 그 유한 킴벌리에서 지난해 이제 공정위에서 유한 킴벌리 단합에 대해서 의혹을 조사한다. 그리고 검찰 고발까지 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 유기를 한 것이다.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상당히 끌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논리를 펴고 있어서 지금 어쨌든 검찰은 이걸 사건을 배당한 상태입니다. 네.
김상조 위원장이 유한 킴벌리의 담합을 봐줬다, 봐줬다. 이 말이네요. 네, 봐줬다는 거죠. 근데 지금 폭로로 나선 사람이 그 그냥 고위급 공무원 아닙니까? 네, 국장급이니까요. 근데 일단 그럼 유한 킴벌리 정부 입찰 담합 사건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 공정위가 지난해 2월 유한 킴벌리가 2005년부터 14년까지 대리점 23곳과 함께 135억 원대의 정부 입찰 담합을 벌인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6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 유한 킴벌리 본사는 담합 사실을 대리점보다 먼저 이제 공정위에 신고를 해서 예. 이걸 먼저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제 혜택을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리니언시 제도 혜택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 본사 이런 본사가 검찰 고발뿐만 아니라 과징금도 면제를 받은 점에 비해서 대리점은 처벌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본사와 대리점 간의 관계 등 뭐 강압 여부 등을 체크하지 않았다는 이런 의혹들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리점만 처벌받고 본점은 처벌받지 않고 본사는 처벌받지 않고. 그렇죠. 우리 몇 개월 전에 리니언시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 방송에서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잘못은 본인들이 저질렀지만 우리가 자수했으니까는 죄를 다 감명해주는.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자진신고를 이제 이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임박해서 그때쯤 이제 자진신고하면 뭐 처리하다 보면 그 시간이 넘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형사처벌을 못하게 하는 그런 악용되는 사례로도 네,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유선주 관리관은 김상조 위원장에게 이 사건의 부당함을 계속 알렸는데 묵살당했다. 이런 주장이고요. 그러면은 공정위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공정위의 입장은 리니언시가 접수되고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고발도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유국장의 주장이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담합 사건에 대한 연루된 대기업을 봐줬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고 또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검찰과 긴밀히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담합 사건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어쨌든 이것도 이제 주장이 팽팽히 갈리는 건데 이건 뭐 수사로 이제 결정이 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어쨌든 고발을 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제 고발인 조사들을 이제 고발인 조사랑 그다음에 피고발인 조사들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아까 우리 이승원 평론가가 이 유국장이 직무 정지 됐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직무 정지를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고소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시각이 분명히 있어요. 그 유국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난해 이 직무 정지 조치에 정부 조치를 당해서 지금 이게 헌재까지 가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직무 정지를 당한 것은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해서 지금 헌재에서 곧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헌재에서 판단 내리기까지 거의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라서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유 국장 같은 경우는 이 조치에 반발해서 계속적으로 좀 문제 제기를 했었고, 이 직무 배제를 당한 이유는요. 지난해 10월이었는데, 그때 그 김상조 위원장이 이제 내부 이제 직원들한테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갑질하는 이제 상사들 없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부 고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 국장에 대해서 여러 명이 이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갑질을 했다고. 그래서 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 조치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으로 일단 직무에서 배제를 했는데 지금 유 국장은 아니다. 내가 그 내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뭐 공익 신고를 하니까 나를 이제 직무에서 배제했다라면서 정반대의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정말 뭐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하루에 하나씩 사건이 터지는 것 같아요.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예, 이번에 또 김정은 민주당 의원이 또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고 아니다라고 또 맞고소하고. 맞고소하고 있죠. 아, 너무 정말 많은 일이 벌어지네요. 예. 이게 참 해석의 여지가 많은 사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CCTV로 모든 게 다 찍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판단하기가 참 애매한 게 참 많습니다. 예. 네. 시사 평론가인 저도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너무 많은 시사 한꺼번에 불거지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